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대외 업무 관리를 이렇게 보겠어요. 페이지는 85페이지인데요. 85페이지고요. 대외 업무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대외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다면 단지 뭐 단지 외에 이렇게 외에 연결된 그런 업무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이 업무는 다양하게 많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건 사고가 있어서 주변에 있는 지구대하고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건 사고를 처리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그 화재 비슷하게 이렇게 나서 예전에 이제 제가 그 근무하던 단지에서도 그래요. 화재가 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그 실외기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전기 뭐 그 합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에 있는 관할 소방서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대업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뭐 이제 우리가 시험하고 관련을 이렇게 치른다면 직접적인 것은 국토 교통부 장관 또는 우리가 누구하고 업무를 하냐면 시도지사 또는 누구하고 이렇게 하냐면 시장 등이 있어요. 시군구 이런 사람들하고 대외 업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토부 교통부 장관은 재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K아파트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국토부 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K아파트는 5.KR인데 이거는 뭐였어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또 요거를 어떻게 해요? 구축하고 또 운영 재반적인 거를 책임지고 있죠. 시도지사는 우리가 봤듯이 아까 대표적인 건 뭐예요? 시도지사가 교육했던 거. 시도지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보시면 주택 관리사 등의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시군구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시 뭐를 해요? 우리가 배치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배치신고를 누구에게 해요? 시장 등에게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이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를 보시면 대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단지 외의 업무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대개 행정 업무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원활히 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부터 그 업무를 이렇게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가 주거 실태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주거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잘 거기에서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수시조사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거 실태 조사를 하는데 뭐 이제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거 실태 조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시도지사나 또는 시군구 이런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하는 거죠. 시장 등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저 주거 기준이 있어요.
이 최저 주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쭉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게또 중요하냐면, 이 최저잖아요, 최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그 아래 주거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런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같은 거를 그런 지역에는 많이 지어야 되고, 그런 것들 수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최저 주거 기준의 설정 공고를 이렇게 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그 최저 주거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서 보는 내용은 그래서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가구의 성별 최소 주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용도별 방의 개수는 얼마로 이렇게 정할 것인지, 전용 부엌, 화장실 등은 필수적인 설비 기준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출 것인지, 안정성, 쾌락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환경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정해 놓는단 말이죠, 저기에서. 이제 보시면 거의 7번을 한번 봐보세요. 88페이지 동그라미 7번, 양가로 2번에 7번이에요. 6번의 끝에도 좀 보시면, 다만 6번 끝이에요. 도심 지역에서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번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장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그래서 최저 주거 기준에 이렇게 미달되는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거를 특히 최저 주거 기준을 우리가 정하죠. 그래서 유도 주거 기준 설정을 이렇게 하고요. 그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있죠.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누가 한다고요?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거 구축하거나 운영. 책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동주택의 그 지원기구가 있어요.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이걸 어디서 봤어요? 교육에서 봤죠. 교육에서 교육 어디에서 봤어요? 이 공동주택 지원기구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교육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보신 것은 이 지원을 방범 교육에서 받고, 또는 소방 교육, 또 어떤 거 봤어요? 시설물 안전교육에서 이렇게 받죠. 그래서 지원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기구에서는 주로 하는 일들이 거의 다 아파트에서 하는 일들을 대부분을 다 해요. 그래서 그 보시면 계속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다 들어올 겁니다. 6번을 보시면요, 양거리 6번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아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6번에서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그러니까 이게 말이 길기도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그 말을 기억을 해야 되느냐?
아무튼 암기를 좀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글씨가 많은 것도 이렇게 쓰게 그럼 이렇게 막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이 정도 여러분이 14자지만 요거를 정확히 쓸 수 있어야 돼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아까 우리가 봤던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설치는 누가 한다고요? 어디에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연계된 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7번을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좀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 아까 그 이 위원회의 구성은 우리가 몇 명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위원장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위원장 포함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몇 명으로 한다? 50명 이내. 그리고 우리가 여기 중앙 공동주택 관리는 몇 명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포함해서 얼마로 했죠? 우리가 15명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보시면 어떤 걸 보실 수가 있냐면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이 있어요. 단지 선정. 그러니까 이거를 국토교통부가 정해요. 어디가 이렇게 모범 단지다 이런 그런 이제 규정을 줘요.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시 도지사가 이 모범 관리 단지를 선정해요. 선정하면 이거 뭐 A 시 도지사도 선정하고 B 시 도지사도 이렇게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모범 단지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우수 관리 단지를 이렇게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범은 시 도지사. 이 모범 택시도 있잖아요. 이 모범 관리단지는 시 도지사고 우수 관리단지는 우수한 거는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구분을 좀 하세요. 모범은 시 도지사, 우수는 우리가 국토교통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선정을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 표창을 이렇게 해요. 여기에 선정을 한데 여기를 표창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9번을 보시면 주택관리사 보호를 이렇게 합격을 했다. 보호로 이렇게 합격을 했으면 이 합격 증서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 도지사예요. 그래서 이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주냐? 아니에요. 내가 직접 찾아가서 시 도지사한테 이렇게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에서 이렇게 사러 가잖아요. 그때에도 이렇게 시 도지사한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또 대도시는 50만 이상이죠. 시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기도 해요. 자격증을 이 사는 자격증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권한의 위임이에요. 그래서 권한의 위임 이탁을 여러 군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입주자 대표의 구성 교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했고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교육을 시 도지사에게 했어요. 요거는 임의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32조에 따른 또 방범 교육, 소방 교육 또는 시설 안전 교육은 시장 등에게 이렇게 또 그 위임을 했어요. 34조에 따른 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도 시장 등에게 이렇게 이름을 했어요. 그리고 공동 이렇게 주택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직인 신고 접수도 시장 등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배치 신고는 시장 등에게 한다고 했고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 교육도 시 도지사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도 우리가 이제 한국감정원에 그 위탁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일을 좀 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시 도지사가 시 도지사가 하는 업무의 대외관계를 우리가 좀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규약의 준칙 제정을 해요. 그래서 이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을 해요. 이 제정은 어떻게 했어요? 최초에는 입주 예정자가 하죠. 예정자 과반수가 여기를 동의를 하면 제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 도지사가 관리계약 준칙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사업주체가 어떻게 해요? 이 준칙에 준해서 관리규약을 단지 관리규약을 만들어 놓죠. 그러면 입주 예정자가 입주를 하면서 과반수 동의를 해요. 그러면 관리규약이 제정된 거로 간주를 해요. 그러면 그 관리규약을 관리사무소장이 가지고 가죠. 그래서 시청에 신고하고 수리를 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또 개정을 하면 개정 시에는 어떻게 했나요? 개정을 하면 개정 시에는 입주자 등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 이상이 이렇게 제한을 하죠. 제한을 했어요. 그럼 이 입주 기간에 제한을 하면 회장이 있어요, 없어요? 회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선관위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때에는 이 개정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 사업주체가 돼요. 그리고 그 사업주체를 대리해서 할 수 있는 게 또 이 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공고가 이제 관리사무소장 명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디테일하게 가면 그런 게 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수선 조정 교육을 실시해요. 이거는 임의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임의 교육.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보실 수가 있냐면 주택관리사 보호 합격증, 합격증을 이렇게 배부 하기도 하고 또 보시면 이제 그 주택관리사 등의 행정처분이 있어요. 행정처분. 그래서 행정처분을 우리가 그 시 도지사가 한다. 행정처분요. 이 행정처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일정한 애를 고의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벌칙 등을 우리가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고의로
그 입주민 등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어. 피해를 입히면 우리가 자격정지가 얼마예요? 6개월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대한 과실로 입주민 등의 재산 피해를 입히면 얼마? 자격정지 3개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정처분을 누가 내리고 있다? 시 도지사가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주택관리업자의 교육을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을 시 도지사가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그 안전관리 진단 세부사항 고시가 있어요. 그 안전진단 세부사항 고시예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저 안전진단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해, 우, 월, 안, 이. 그래서 해빙기 또는 우기, 월동기, 그 다음에 안전진단 또는 위생진단 이런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에 세부사항을 고시하는 게 시도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서초공벽 그런 거 뒤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의 모범관리 선정을 한다고 그랬죠.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해서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시 도지사가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수 모범단지 중에서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서 표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는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업무를 좀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업무인데 이 업무에는 우리가 이제 그 행위 제한을 볼 수 있어요. 이 행위 제한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허가 사항이 있고 또는 신고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처음에 이제 그 사용 검사를 내주면서 이렇게 사용해 그랬는데 더 추가적으로 막 그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다 추가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대 시설이나 복리 시설을 마음대로 추가하거나 또는 없애거나 용도 폐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들의 뭐 3분의 2이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요 동의서를 가지고 시장 등한테 와서 허가를 맡고 하든지 신고를 이렇게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신고사항은 되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입대위에서 뭐 단층 철거 이렇게 그 노인정 있는 데를 가는데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막 돼 있어요. 그러면 계단을 쭉 밀고 단층을 이렇게 철거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자. 그러면 요거를 입대위에서 의결을 해요. 의결을 해서 의결을 했다는 것은 입대위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는 거죠. 얻어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의에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공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공사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신고를 먼저 해라. 누구한테? 시장 등한테. 그러고 나서 시장이 이렇게 신고를 받아주면 그때 공사를 해서 단층을 철거해라. 그런 거예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과태료가 이제 또 있죠. 그래서 이제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렇게 맡게 돼요. 그리고 이 신고를 무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학년 일반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의 체예요. 그래서 이 행위 제한을 또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이제 그 관리 방법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의 구성 시 구성 신고. 그래서 관리 방법 결정. 관리 방법 결정은 많이 나오고 있죠. 제안은 어떻게 하고, 제안은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하고, 또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결정은 어떻게 했어요?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했죠. 그게 바로 관리 방법 결정. 이거는 관리 방법 결정은 처음에 어디서 하나요? 사업주체가 하죠. 사업주체가 어떤 때? 입주자가 입주자, 입주 애정자, 과반수 입주를 하면 그 입주자에게 이렇게 통보를 하죠. 관리 방법을 결정해 주세요. 그럼 관리 방법 결정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뭘 해야 되고,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해서 유탁관리인지 자치관리인지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되고, 이 관리 방법을 자치관리로 결정을 하면 6개월 이내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되고, 이탁관리로 했다면 3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까지 선정해야 한다.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 등이 하는 일은 또 많이 있죠. 공동주택관리하고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공동관리라고 하면, 공동관리는 우리가 몇 세대 이상으로 해야 되나요? 우리가 공동관리가 있었어요. 공동관리는 세대수를 너무나 많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총 몇 세대 이상까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500세대 이하로 해라, 공동관리는. 그리고 구분관리가 있었죠. 구분관리는 너무나 적게 쪼개지 말고 얼마까지? 500세대 이상으로 해라. 그런데 이제 공동관리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잖아. 우리가 1500세대 이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300세대 미만 세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1500세대가 넘더라도 추가해서 공동관리를 할 수가 있다. 포함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의 실시. 요거는 강행교육이라고 그랬고요. 매년 실시라고, 한번 실시를 하면 몇 시간? 4시간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내력 구조부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내력 구조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죠. 그 비용은 누가 이렇게 지불했어요? 사업주체가 하든지 또는 그 별도의 책임자가 있으면 그 책임자에게 이렇게 요금은 지불하도록 했어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의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방범교육하고 안전교육은 설명을 좀 해드렸고, 안전점검의 결과 보고가 있어요. 안전점검 결과 보고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 설비,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시장 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안전점검의 결과 보고를 해야 됐어요.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면 여기 시군구에는 우리가 어떤 게 있다고요? 지방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줄여서 우리끼리는 지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요거를 시군구에 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요. 주택관리업에 등록을 이렇게 하고 주택관리업자의 행정처분. 그래서 시장 등이 주택관리업자의 행정처분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말소 이렇게 하거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은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신고 시장 등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관리 관한 감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감독해요. 그러면 이제 그 이게 공동주택 단지예요. 이 단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한단 말이죠.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시면 여기를 보니까 입주민이 이렇게 보니까 뭐 관리 주체라든지 또는 입대가 있잖아요. 입대가 예를 들어서 뭔가 너무나 이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이제 포착이 됐어요. 법령 위반 같은 거. 그러면 이런 사항을 뭐 이제 지자체에 감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 요구를 어떻게 해요?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이 이렇게 감사 요구를 하면 이 감사는 강행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감사를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 감사는 어떻게 했어요? 감사인의 감사는 외부 감사예요. 그래서 외부 감사는 이제 공인회계사 감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공인회계사 감사를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 실시는 몇 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실시를 했나요? 이것도 중요하죠. 300세대.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숫자고 충분히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단답형 문제예요. 그래서 300세대 이상이면 감사를 받아야 되죠. 감사는 회계연도가 끝난 뒤 몇 개월 이내에 받아야 되나요? 9개월. 이렇게 해서 우리가 300세대 이상이면 9개월 이내에 우리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돼요. 이건 이제 강행이고 예를 들어서 300세대 미만이에요. 200세대 아파트예요. 그런데 의무관리 대상이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이 감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감사를 이렇게 강행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에 설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에 그 비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신고를 하겠죠. 우리 공동주택에 비리가 있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법령 위반을 해서 뭐 이렇게 그 관리비를 사용해서 입주민들의
재산상의 이제 피해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비리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관리 비리 신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비리를 이렇게 이제 포착을 하면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자가 되겠죠? 신고자가 누구에게? 그러면 우리 비리센터에 이렇게 하겠죠. 더에 이렇게 신고를 할 거예요. 신고를 하면 이 사람은 그 여기 신고센터는 어디에 있냐면 이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부에 설치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국토교통부에서 그 해당 지자체장한테 아, 이런 비리가 있대 그러고 통보를 해줘요. 제 장에게 이렇게 통보를 해주면 여기에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죠. 조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이쪽으로 신고를 하면 이 신고센터에서 몇일 이내에 이렇게 지자체장한테 넘겨야 되냐면 이 신고자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다.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기에서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진짜라고 생각이 되면 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쪽으로 1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장한테 이렇게 넘겨요. 그러면 해당 지자체장은 거기서 조사를 시작해요. 그러면 조사는 60일 이내에 완료를 해요. 완료를 해서 이게 기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요 조사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얼마에 한해서 30일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조사한 내용을 다시 어떻게 이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로 이렇게 다시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그때가 얼마냐면 10일 이내에 조사가 끝난 지 10일 이내에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즉시 이제 이 결과를 즉시해서 신고자한테 이렇게 통보를 해줘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 조사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진실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알려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했다면 30일 연장을 했다면 그 조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걸려서 연장을 하게 된 연장의 사유까지 이쪽으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고를 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신고자한테 알려주겠죠. 이런 과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오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당 지자체로 넘겨서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그거를 다시 넘겨서 여기에서 이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에서 취합을 해서 신고자한테 이렇게 넘긴다.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이게 그 제대로 딱딱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사 조치를 할 때 관리 주체에 통보를 해요. 야, 그거는 문제가 있다. 법령 위반이 맞아. 그러니까 조사를 중지해.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공사를 중지해.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원상 회복. 야, 그거 잘못됐으니까 원상 회복해. 그래서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조치들을 조사나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넘길 수가 있겠고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명령이 있었다. 그러면 관리 주체는 10일 이내에 요거를 공개를 해야 돼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7일 이상일
사항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7일 이상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다요? 단지 공동주택 단지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를 하고 또 동별 게시판에 우리가 게시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이거는 K아파트에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보시면 96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9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서 96조가 있고 박스 안에 관리 비리 신고의 종결 처리가 있어요. 신고세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바로 종결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4, 5까지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96조의 5를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의 처리가 있어요. 처리. 신고센터는 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러니까 1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장에게 넘기고요. 그래서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10일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또는 조치를 완료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30일 연장 그 표현을 한번 읽어보세요.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고 이 연장을 해서 조사가 다 끝나면 조사와 조치를 한 내용을 연장한 사유까지 전부 공동주택관리비리센터에 우리가 넣어서 다시 신고자에게 통보를 해준다. 이거는 법이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이 출제가 되기 전이니까 한번 여러분이 이런 숫자까지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6번을 보시면 공사의 중지등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의 중지등이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사업주체 등 공동주택 입주자 등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의 그 구성원이 입법 또는 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의 회복, 하자 보수의 이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조치를 병할 수 있다. 그 박스 안에 그 내용도 중요해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중지, 원상회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는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2번을 보세요. 이제 2번이 중요해요. 이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에 따라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세요. 10일 이내에 우리가 7일 이상 공개를 해야 된다. 어디 단지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에 이렇게 게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7일 이상 공개를 해야 한다. 요 내용을 이렇게 보셔야 된다. 여기까지 봤고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이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